황금심 1922에서 2001년 7월 30일 한국의 대중가수 1950년대까지 4천여 곡을 발표하며 가요계의 여왕, 꾀꼬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일본, 만주, 사할린섬 등으로 위문 공연을 다니며 동포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데 힘썼다. 울산 아가씨, 삼다도 소식, 화류춘몽 등의 유명곡이 있다. 1922년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 13살 때인 1934년 외로운 가로 등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1938년 빅터레코드사에서 알뜰한 당신을 발표하면서 대중가수로 이름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대까지 4천여 곡을 발표하며 가요계의 여왕, 꾀꼬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8살 때 같은 레코드사 소속이었던 다양사리의 가수 고복수와 결혼해 최초의 스타 커플로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으나 1958년 남편이 사업과 영화에 실패하면서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1972년 고혈압으로 남편을 잃었고 1996년부터 파킨슨병을 앓다가 2001년 7월 30일 사망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말부터 일본, 만주, 사할린섬으로 위문 공연을 다니며 나라 잃은 동포들의 애환을 달랬고 일제 말기에는 남편과 함께 고복수와 극악단을 결성해 공연 활동을 펼치는 한편 6.25 전쟁 동안에도 남편과 위문단을 만들어 공연을 다녔다. 1990년 원로 연예인들의 모임인 상록회 최고위원을 지냈고 대중문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92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대표적인 가요에는 울산 아가씨 삼다도 소식 뽕따러 가세 사람 팔자 몰라요, 한양 낭곤 장희빈 양산도, 만보 화류춘몽 등이 있다.